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출신 김경애 의원입니다. 토마 피케티 교수는 노동소득 대비 자산소득이 4배가 넘는 나라는 위험신호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이를 증명합니다. 일본은 소득 대비 자산의 규모가 5배를 넘어서면서 산업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었고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미 8배를 넘었습니다. 가구 공장을 하던 한 중소기업인은 월 2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벌어서 1,500만 원을 공장 임대료로 내다가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부동산이 모든 걸 삼켜버린 악마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폭등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자영업은 물론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트집 잡고 발목 잡아서 마치 집값이 더 폭등하길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세 3법이 세금 폭탄이라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국가 평균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오늘 세법에 해당하는 보유자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법입니다. 마치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 선동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폭등이 일어났다고요? 서울 지역 아파트 연평균 신규 입주 현황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3.2만 호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4만 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 현황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3.5만 호였고 문재인 정부 때는 4.8만 호였습니다. 수도권 지역 신규 입주 현황도 박근혜 정부 평균 11.1만 호, 문재인 정부 평균 20만 호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공급 부족이 집값을 폭등시킨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폭등은 MB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부동산 중심의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서 종부세를 완화하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재건축을 규제를 완화하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시행되면서 집값 규제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LH 부채 감축 운운하며 사실상 2014년 이후부터 신규 택지 조성을 중단한 것도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급 중단과 규제 완화가 그 시작이었고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합쳐져서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신속하게 안전핀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우리 민주당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안전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부동산세 3법이 바로 그 안전핀입니다. 오늘 안전핀을 다시 마련하지 않으면 공급을 아무리 늘려봐야 무용지물이 되고 공급 물량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 보유자 상위 1%의 주택 평균 보유수는 2008년에 3.5채에서 10년 만에 7채로 2배가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폭등을 막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등 이전 상태로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량 공급 효과도 발휘될 것입니다. 미통당은 더 이상 트집점을 탑지 말고 법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절차상 아무 하자 없이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하고 의결했습니다. 토론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사람들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마치 상임위에서 퇴장한 이후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여타의 야당들도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했습니다. 이번 법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부족한 법이 있으면 추후에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대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긴급한 부동산 비상대책에 대해 미통당은
여당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그것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독재는 유신 독재, 전두환 군사 독재, 바로 민주당의 독재였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정당에서 돌아와서 당당하게 우리 부동산 집과 함께 오늘 협조해 주시면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